자, 여러분들께 제대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기풍장에 다육들 소환을 해갖고 왔는데 대충 왜 소환당했는지 알 것만 같은 큐비금이죠. 큐비금이 처음에는 납작해가지고 요 사각화분에 잘 어울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큐비금이 목대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사각화분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은 수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요 녀석 소환을 했고요. 자, 이제 다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화분보다 한번 이렇게 좀 작거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건 좀 봐줘도 이제 큰 거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공간도 없는데. 그래서 마치 어려운 가정인 형편에 혼자서 이렇게 지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그랬냐고요? 아니에요. 요 녀석은 지금 이 잎들이 많이 뛰었는데 진짜 지금 참 딱 예쁜데 저도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요 큐비금은 아까 소속녹이 살았던 요 화분에다가, 제가 소속녹도 분갈이를 했거든요. 소속녹이 살았던 살짝 롱분 스타일의 화분에다가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요. 뿌리가 너무 예쁘게 지금 보여가지고 제가 많이 갈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요 녀석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야, 이렇게 자꾸 이제 약간 조금 그렇네. 자, 뿌리 이제 물을 어저께 먹었지? 엄마가 물을 줬어요. 야, 뿌리 진짜 너무 잘났다. 짱짱해 진짜 완전. 자, 짱짱해 심겨져 있는 우리 큐비금. 지금 목대 주변으로 아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를 우지해야 될 거. 여기서 더 키우는 거는 저는 그거는 싫고. 근데 웬일로 이름표가 없지? 우리 사장님께서 항상 이름표를 달아주는데 어마무시한 오메 기특한 거. 어이? 세상에 이렇게 기특해. 아우, 기분 좋은 냄새. 저는 우리 그 단지네 다육이 짱짱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그 목초액이 들어가서 되게 기분 좋은 향이 나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 흙은 제가 그 분갈이 전 케어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흙들을 제가 다 모아놓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흙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너무 좋은 이 흙. 이제 좀 이따 분갈이 전 케어를 또 해야 되는 다육들이 있어요. 바로 분갈이 안 할 건데 지금. 아이고 우리 이제 피코가 된 녀석들이 있어서 초코 다육엔 마야 다육의 다육들이에요. 근데 아가가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얘 어떡하지? 이 롱분에다 심어주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심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딱 심어야 되는데 애기를 지금 순장시키고 있어. 어떻게 잎들 너풀너풀한 것들 띄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어머 아가야, 너 너무 예쁘구나. 너를 어떡하지? 응? 너 이렇게 예쁜 애 어떡하지? 아, 큐빅이 또 있어. 찾아가고 올게요. 자, 토분에 살고 있는 큐비금도 소환을 했습니다. 두 포트를 한 포트로 이제 합식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 1년 됐네요. 이거 얼마였다고? 왜 숫자가 이상해? 설마, 뭐 잘못 썼겠지. 아, 그냥 큐빅이라고 써있는데? 큐비금을 왜 큐빅이라고 썼어? 심지어 9,000원이라고 썼네? 말도 안 되는데? 큐비금이었는데, 얘 처음부터. 얘는 그냥 처음부터 금이었는데. 펜타드럼 금은 가격대가 좀 착해서, 먼저 착해졌거든요, 펜타드럼이? 가격이? 그래갖고 걔는 제가 적심을 해갖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큐빅은 제가 그걸 안 할 정도로 가격대가 있었는데 왜 지금 여기 가격을 이렇게 써놨지? 이런 가격 정보들도 여러분들 써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전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뭐 그렇지만은 밑에서 새끼 나와갖고 너무 예쁘죠. 미치겠어. 이뻐가지고. 이제 화분을 이제 합식할 거예요. 이제 화분을 이제 어떤 거를 쓸 거냐 해서 제가 화분은 약간 좀 멋스러운 화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국화분을 제가 갖고 나왔어요. 국화분. 얘 뿌리를 다 살려가야 돼서 이렇게 그냥 뭐 진짜 멋대가리 없이 심어지는구나.
야,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네. 어떡하지? 이거? 합식은 무리인가? 아니에요. 저는 합식을 꼭 해야 돼요. 합식을. 와, 얘는 진짜 쌍둥이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내가 진짜 괜찮은데? 괜찮다. 괜찮다. 얘도 높고 낮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러면, 아, 고민된다. 고민된다. 진짜 고민된다. 여기다가는 진짜 얘가 왠지 잘 살 것 같은 그런 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예쁜 애니까, 그래, 예쁜 애니까 여기다가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화분이 좀만 더 컸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 화분에서 했어요. 요 화분에서. 그래서 내 이 큐빅이 여기서 새롭게 뿌리를 낼 때, 좀 덜 힘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진짜 컸는데, 그냥 제가 요 화분에다가 합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잎을, 좀 거추장스러운 잎을 제가 떼어버렸어요. 용감하게. 용감하게 떼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키우는데, 이게 화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배수층은 막 많이 안 하고요. 요거를 좀 더 예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높낮이가 일치해야지 쌍두를 똑같은 높이에서 이걸 하게 되면 되게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쌍두 합식은, 두개 합식은 이렇게 약간 높낮이를 좀 둬서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이 형편이 아니어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상토 성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저기 애기들이 있어서 저 키 큰 애를 좀 더 뽑아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조금 넣고요. 살짝 좀 더 뽑아서 이제 예, 좀 수형 교정을 좀 할 거예요. 어떻게 아기들이 완전 드시꼬라지를 하게 생겼네. 큐빅이 목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머, 자꾸 만져갖고 애기가, 어떡하지, 이거 너무 많이 빼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벌써 애기가, 근데 둘 다 다시 또 꺼냅니다. 이렇게 해서 꺼내고, 이제 아기를 묻어요 라고 했더니 아기가 묻혀서 물음이 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근데 저는 아마도 물음이 저도 온 게 있었겠죠? 다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거를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없어졌으니까. 아기가 이미 물러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괜찮던데? 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음 때문에 이렇게 아기들을 깊이 묻는 게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그래도 좀 참고를 좀 하셔요. 큐빅 지금 쑥쑥이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사나운 게 관수를 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관수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관수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관수를 지금 하고 분갈이 하는 거라서 굉장히 지금 힘든 게 제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다 여기가. 이렇게 하고, 와, 너무, 아이고, 애들 목대를 자꾸 상하게 만든, 목대가 아니라 이파리를 뚝뚝 떨구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사로 살짝 좀 눌러주고, 그 애들은 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우, 애기들 지금 막 밥 먹는데 젖병 뺏어갖고 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먹고 있는 애기 젖병을 훌렁 뺏어서 못 먹게 한 것 같아서.
요 토부대에 있었던 애들이 좀 자유분방하게 좀 이렇게 있어서 수영을 좀 이렇게 가축에 제가 꼬지로 이제 애기들이 아우 좀 돌아가지 좀 말아라. 왜 이리 돌아가나. 에이? 이렇게 그래서 기대지 못하도록 흙에 기대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약간 좀 높낮이를 둬서 합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합식을 하면은 그래도 요런 그 쌍두 합식도 요 정도면 그냥 좀 괜찮은데 녀석이 둘 다 보니까 둘 다 깍지를 탔었어요. 둘 다 같은 농장에서 왔나? 재배 농장에서. 그래서 깍지약을 이때에다가 충분히 뿌려주고요. 와 진짜 징그럽게 많이 뿌리는 것 같죠? 이 정도로 뿌려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 엄마가 어저께 야 우리 방제 이번 연도에는 꼭 하자 꼭 제때 전기 방제 하자 엄마가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전기 방제 해가지고 돌아오는 우리 여름을 최대한 조금 우리 좀 덜 아프게 다육들 좀 덜 문제 생기게 그렇게 한번 지나가 보려고 해요. 와 진짜 이제서야 제대로 보이게 제가 각도를 잡았네요. 웬일입니까? 속상합니다. 이 모습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답답하셨겠다. 이거는 버려야 되는데 네, 얘가 살짝 깍지 끼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버리고 이거 화분 털 때 저는 깔망 혹시 같이 버릴까봐 전 눈을 부릅뜨고 전 보고요. 매니아 언니들이 여기 흙 버리는 데다가 버렸는데 깔망 떨어져 있으면 저 깔망 다 주워가지고요. 아싸! 이러면서 깔망 거지. 지금도 깔망 거지, 깔망 거지. 큐빅. 아, 이거 조금 불편하다. 이름, 이 투명 이름표가 깨끗하고 좋은데, 거슬리지 않고 좋은데, 뭘 추가로 쓸 수가 없고, 뒤에 쓸 수가 없어. 큐빅 금을 23년 제가 1월 7일 날 분갈이를 했었나봐요. 24년 2월 오늘도 분갈이해서 합식했어요. 합식. 이렇게 이름표 꽂아주고. 그럼 이번 시간 큐빅금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